안녕하세요. 뭐라고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당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2주 동안 지금 사라졌던 당근을 좀 찾아가지고 제가 당근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뭐라고요. 재미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번 주에 대표님 기분 엄청 좋으시잖아요. 테슬라 때문에. 아, 네네. 네. 속보유 2개 찍으시고. 네네. 댓글 중에 막 다 오르고 얘기한다. 막 이런 분도 계시던데. 아. 근데 또 대대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유명한 테슬라미였다. 아, 그쵸, 그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연초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안 좋아가지고 기운이 없었어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영상만 올리면 왜 기가 막히게 주가가 빠지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자신감이 없어져서 좀 의기소침했다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기분이 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 왜 이렇게 잘 나온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무튼 기분은 좋습니다. 네. 주변에 계신 테슬람 분들의 반응은 어떠시나요? 제 주변에 좀 솔직히 테슬람들이 좀 많긴 합니다. 제 친한 분들 중에서는 그냥 테슬라만 사면 되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좀 과격한 테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근묵장학이라고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테슬라 믿은 테슬람이 아니든 테슬라 주주분들 좀 축하드리고 이게 좀 더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다른 점은 한 가지 다른 점은 연초에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이 없었거든. 그래서 판매량도 발표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번 분기에는 내년에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줬잖아. 일론 머스크 원래 자신감 넘쳤던 사람 아니야? 아 근데 그건 아니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필요했겠다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상하게도 다른 것들도 다 예뻐 보이는 거지. 원래 그냥 로보택시도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로보택시 행사했을 때 막 다 실망했잖아. 또 괜찮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특히나 이 미스터 마켓은 아주 간사합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번 주에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달러가 엄청 강세였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왜 이렇게 강했는지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강세와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달러가 강세가 됐던 이유를 그냥 곱씹어보면 근데 이것도 사실 미스터 마켓이 진짜 얼마나 정말 그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달러 약세 그래서 엔화 초강세 해가지고 모든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막 다 들고 온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 뭐 경기 침체 오고 무슨 경기 침체가 와. 엔캐리는 뭐 어디가 청산이 됐어.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지 않지만 또 유연하게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갈 때처럼 이렇게 여우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그러나 고슴도치처럼 할 때는 1년에 한두 번만 고슴도치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달러 강세가 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낮춰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반영된 거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또 야 달러의 초강세 시대가 왔고 이제부터는 달러만 계속 간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좀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제부터 이제 조금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요. 원래 달러 강세가 되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구간이 되면은 신흥국 증시도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신흥국 다 망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또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교훈인 것 같고요. 지금 달러 강세의 속도가 앞으로 계속될지 여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미국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경기 침체가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 비해서 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있을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원래는 막 고용 보고서 나오는 날에는 고용 보고서 봐야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매크로 지표들의 영향은 좀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매크로 지표의 영향은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환율이나 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점은 부담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하긴 해야 되는데 고용 시장이나 아니면은 물가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 이제 물가는 그만 봐도 되고 고용을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갑자기 또 올라가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하게 될 것 같아 아니면 물가를 걱정하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약간 좀 물가 쪽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이유가 트럼프야. 왜냐면 트럼프는 관세를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건가 진짜 실언인가 싶을 정도의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뭐 1000% 2000% 관세를 매긴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1000% 2000%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물가 걱정을 안 했을 텐데 트럼프 이야기가 많이 나올수록 물가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지표를 볼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물가도 좀 보긴 봐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일 거라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가 시작됐는데 이번 주에 좀 주요 실적 발표로는 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실적을 보셨나요? 네. 자, SK하이닉스하고 현대차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탑티어인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주가도 계속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러면 와중에 하이닉스는 그래도 선방했잖아요. 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면은 진짜 실적이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유가 AI에서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끌고 가고 TSMC가 끌고 가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 현대차는 아주 안 좋은 실적은 아닌데 약간 실망감을 주면서 주가가 많이 빠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테슬라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테슬라가 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막 진짜 테슬라하고 중국의 전기차 만드는 BYD 뭐 이런 회사들을 제외하면 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현대차가 진짜 잘 버틴 거예요. 이익도 잘 낸 거고 주가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게 좀 이상하진 않다. 그러니까 잘 버텨주고 있는 거다. 테슬라가 진짜 신기하게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즘에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무관심하다라는 얘기고 한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럼 한국 시장은 그러면 이제 다 떠나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은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 다시 막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려면 어떤 것들이 만족이 되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지금 안 터져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사실 밸류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방금 직전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밸류업 관심이 너무 없고 이거 이제 조롱이 있잖아. 밸류업 지수는 무슨 밸류 다운 지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조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외로 이 지수가 발표되고 ETF가 상장되고 할 때 돈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돈들이 영향을 주면 아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것도 관심이 없을 때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근데 11월 초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될 수 있다는 점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결국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수급이 좋지 않다면 외국인이 중요한데 외국인이 들어올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가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표 기업들의 지금 실적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멀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것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알파벳을 비롯해서 메타, 애플, 아마존 네. 이렇게 발표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 잘 나올까요? 일단 테슬라가 잘 끊어주긴 했는데 그리고 알파벳, 메타, 그리고 아마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보통 광고 매출의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광고는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경기가 좋으면은 광고도 많이 하지.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광고를 좀 줄여서라도 뭔가 이익을 방어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광고의 최대 특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선이란 말이야. 지금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마도 메타든 아니면 구글이든 광고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익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테크 실적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빅테크가 실적이 좋게 나와야 AI 투자를 하든 뭘 투자를 하든 할 거고 그 투자의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 하이닉스까지 연결이 될 거니까 매우 중요한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잘 나올 것 같냐 안 나올 것 같냐 한 요 정도 기대감으로 좀 요 정도? 아, 아무튼 뭐 그렇게 기대감을 좀 갖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대선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다 다음 주잖아요. 근데 대선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대선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대선 이후에는 뭐 부채 한도 이슈도 있고 하니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니 그냥 밋밋하다면 대선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과정일지는 한번 앞으로 2주 동안에 좀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고 그리고 QRA라는 게 또 일정표에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주요 지표 중에서 미국의 GDP 발표가 있는데 사실 GDP 발표가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는 것보다는 좀 특이한 일정이긴 한데 미국 재무부가 앞으로 돈을 어떻게 빌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더 주목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정부의 부채는 지금 36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채 한도를 이미 넘어선 거거든. 이걸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이가 이제 자꾸 유튜브를 보니까 너 유튜브 30분만 봐 이렇게 했는데 자꾸 더 보는 거지. 그래서 30분은 아니고 그래 이번 여름 방학이니까 여름 방학 동안에는 그냥 풀어놓을 테니까 네 뭐 보고 싶은 만큼 봐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냥 흥청망청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지금 31점 몇 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2025년 1월 달까지는 부채 한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31.4조에서 지금 36조까지 갔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국 정부가 돈을 흥청망청 썼기 때문이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날 거냐? 그럼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옐런 장관이 돈을 어떻게 빌릴 거냐? 단기로 빌릴 거냐? 장기로 빌릴 거냐? 이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네요, 줄어드네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옛날에 안 했거든. 미국 정부는 돈이 많지 언제나.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부채의 문제가 되고 재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과거랑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긴 하지만 이 내용들이 단기 유동성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히려 다음 주에 있는 일정 중에서는 이런 일정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주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문제가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네. 벌써 10월 말이에요. 아, 네. 이제 내년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벌써 이렇게 됐나? 아, 우리 회사 만든 지도 이제 9개월이 넘어가고 10개월이 넘어갑니다.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아서 현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말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뭘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